안녕하세요. 매일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헬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혹시 TV를 볼 때 어떤 자세로 시청을 하십니까? 의자에 앉아서 뭐 기대거나 아니면 비스름하게 누워서 이렇게 TV를 시청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을 드시면서 TV를 시청하십니까? TV를 보면서요, 음식을 드시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 잘못된 자세로 이 TV를 시청하게 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올바른 자세로 TV를 시청하는 법과 또 이 짬짬이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원정혜 박사님과 함께 즐거운 요가, 재미난 요가, 그리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텔레비전을 볼 때 네. 보면 대부분이 좀 이 정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어딘가 기댄다든지 그쵸. 비스듬히 있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로 보거든요. 또는 엎드리시고. 네, 엎드려본다든지 네. 뭐 누워본다든지.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 건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똑바른 자세요. 턱을 당기고요. 네.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돼서 똑바로 보시면 더 좋긴 해요. 뭐 물론 정확한 자세를 지키면 좋은데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운동, 이 네. 저 요가는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냥 일상에서 늘 갖는 습관적인 자세지만 조금 더 바르게 했을 때 건강해지고요. 좀 더 활기차질 수 있는 그런 동작들, 아주 가볍지만 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하는 동작은 TV를 시청하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이죠? 네네. 자, 헬스투데이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저희가 자리를 옮기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네. 바른 자세로. 네. 마치 발레리나처럼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참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어제 배운 준비 운동.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요. 반짝반짝 하듯이 이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꼬면서 네.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 이거 맞죠? 네네. 혀도 빼고요. 그러면서 내릴 때 혀를 트 하면서 혀를 내미는 거죠. 네, 오른쪽이요. 혀는 어떤 방향으로 내밀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밀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서로 봤을 때 웃기고 재미나는 모습으로 같이 네. 한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쉴 때 혀를 빼세요. 마시고 내쉴 때 혀를 중간으로 다시요. 마시고 내셔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셔요. 아니 이거는 요가도 요가고 뭐 준비 운동이지만 하면서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어제는 좀 이게 혀를 내미는 게 민망했는데 네. 네. 오늘 하니까 재밌네요. 탁기도 나가고 어깨도 네. 건강해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몸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웃으면서 몸을 좀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의자에 앉아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네.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인 상태에서요. 네. 등을 의자 뒤에 붙여보세요. 네. 그리고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요.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TV를 시청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 이런 자세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런 자세라든지 네. 이렇게 보실 텐데.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앉아보시거나 동작을 해보셔도 좋은데요. 네. 너무 의자가 뒤로 갔다 싶으면 약간 앞으로 나오셔도 좋아요. 네. 좀 앞으로 이렇게 뭐 당기셔도. 네. 네. 오른손을 가운데 손가락이 무릎 뒤로 가게 하고 왼손을 그 위로 겹쳐서요. 네. 척추와 연결되는 가운데 손가락이 무릎 뒤로 가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금을 잡는 건가요? 네네, 네. 무릎 뒤쪽이요. 무릎 뒤쪽이요? 예,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요. 네. 발끝을 들어서 종아리 뒤와 무릎 뒤에 긴장을 풉니다. 네. 자, 등이 굽어지지 않게 편 상태에서 내쉬면서 무릎을 아래로 발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턱은 두턱지게 당깁니다. 자, 이때 내쉬면서 왼쪽 보시고요.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요. 네. 내쉬면서 턱을 당겨서 허벅지를 보세요.
자, 팽팽하게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시면서 듭니다. 다리도 가볍게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네. 마시면서 들었다가 발목도 돌립니다. 네. 방향은 편한 대로 돌리시고요. 네. 밖과 안으로 돌리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굳이 잡는 이유가 있네요. 뭐 가운데 손가락이 쭉 연결돼서 척추선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요. 아하.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거 저 뭐 앉아서 충분히 네. TV를 시청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네.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한 번 할 때. TV를 오래 50분간 드라마를 보실 때는 한 네다섯 번 하시고요. 네. 짧게 보실 때는 한두 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깍지를 껴서요. 손은 좀 바뀌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숨을 마시면서 턱을 당기시고요. 네. 자, 내쉬면서 시선은 오른쪽, 마시면서 정면이요. 내쉬면서 왼쪽 보시고 마시면서 정면 봅니다. 자, 다리는 더 아래로 앞으로 밀면서 네. 턱을 당겨서 허벅지 보시고요. 네. 마시면서 정면을 보세요. 그 힘으로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듭니다. 네. 발목 돌립니다. 근데 자, 이 동작을 할 때 시선은 어디를 두는 게 좋습니까? TV 그냥 시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TV 시청하시다가 좌우 목 뒤를 풀게 되면 네. 마음의 근육인 흉쇄유돌근이 풀려서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러니까 TV를 시청하면서 뭐 그냥 네. 뭐 편안하게 이 호흡과 함께 시선 주고요. 그리고 네. 동작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한번 네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른손을 뒤로 해서 무릎 뒤를 잡으시고요. 네. 왼손을 그 위로 겹칩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고 다리는 내리고 앞으로 밀어보세요. 네. 숨을 마셨다가